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지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11레벨 가볍게 이길 것 같습니다. 호그라이더 띕니다. 파이어볼 준비. 일렉트릭 마법사, 일렉트로 마법사 박쥐. 유닛 레벨도 11입니다. 오, 타워를 맞고 있어요. 마법사 앞에 발키리를 놔서 마법사가 데미지를 바로 입지 않도록 방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메가나이트 감전. 오, 콤비네이션이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바바리안으로 메가나이트를 잡아줍니다. 마법사는 파이어볼로 한 방에 잡아줍니다. 프린세스 타워에 바바리안이 닿아서 한 대, 두 대, 두 대 때렸습니다. 고블린 오드막을 가운데에 둬서 다음 공격을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릭서 10이 되는 순간 고블린 오드막 설치. 일렉트로 마법사. 엘릭서 정제소 오른쪽 구석에 세워집니다. 암흑마녀가 나왔는데 암흑마녀 레벨이 9입니다 9는 좀 약하죠. 메가나이트가 나왔고 메가나이트를 발키리가 커버한 동안 마법사가 뒤에서 플래시 데미지로 다 방어를 했습니다. 복사가 된 경우라도 마법사, 발키리 같이 스플래시가 있으면 방어하기가 수월합니다. 상대도 발키리가 있는데 이미 오그라이드는 왼쪽 프린세스 타워를 많이 때렸어요. 엘릭서 정에서 하나 더 넣습니다. 이제 엘릭서에 있어서는 제가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메가나이트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발키리를 앞에 보내고 뒤에 마법사가 따라갑니다. 지금 왼쪽 프린세스 타워는 깨졌다고 봐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마법사를 같이 때리려고 했는데 제 계산이 살짝 늦었습니다. 일단 마법사는 정리가 됐고 다시 한번 엘릭서 정제소 설치해줍니다. 3 크라운 못하고 1 크라운 승리입니다. 하품. 상대 타워 레벨이 11이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이길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